Nice Game TV.어려워요. 어렵죠. 많이 어렵더라고요. 특폐가 어디 있지? 여기 많이 있어요. 맨 아래.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다음 특폐 가겠습니다. 다음 특폐 갑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우왕 리치킹 데카모니 불렀습니다. 리치킹하고 스위프트는 좀 낮고요. 데카모니가 살짝 높고 한 1800? 800. 우왕님이 좀 많이 높죠. 일단 룬은 2속의 마관룬, 나머지는 그냥 고정마저의 고정마방, 특성은 20일 연구 갑니다. 네. 2속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 미드에 엄청 잘하는 사람이 오죠. 그쵸, 그게 문제예요. 특패 저도 처음 합니다. 룬이 문제인데 유치하러 갈까? 유치하 전멸. 유치하 전멸 가죠.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다, 점화로 들죠, 그냥. 편하게. 볼베탑. 어? 쓰레쉬가. 쓰레쉬 잘하냐? 쓰레쉬 잘함? 불안한데요? 아, 여기서 실험하지 마. 버스 기사들. 잘해야 돼. 있나? 없네 아무것도. 스킨은 기본 스킨. 아 특패가 스킨이 굉장히 많아요. 나온 지 오래됐다는 뜻이죠. 예. 찾아야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제가 특패를 그 강력한 특패를 제가 좀 망쳤기 때문에 단군이 직접 특패 대 특패. 빼도 박도 못하는. 샤코도 있네. 아. 치즈? 근데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구나 모르는 사람인데 빼도 박도 못하는 미러전 나왔습니다. 아 샤코가 있네요. 럭스도 있고요. 제이스 포킹 조합인데? 포킹 조합이네요 이거. 포킹이 장난 아니네요. 아 정말 힘드네요 인생 참. 저격 스멜. 에이 뭐 저격이 어떻습니까. 이기면 되지 뭐. 저도 됩니다 뭐. 예 싸지만 1인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네. 1인분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 왜 저격을 하니? 저격인가? 모르겠어요. 저격 아닐 수도 있죠. 저격 아닐 수도 있어요. 저격 인원 또 어때요? 근데 이제 샤코를 보면 알아요. 미드로 자꾸 온다. 아까 아무무처럼 미드에 계속 온다. 그럼 저격일 확률이 높은 거죠. 데카모니아 우왕 탑 볼베가 제이스를 씹어버릴 테니까 신발 상품으로 하겠습니다. 난 독보적이라고. 카드 연습 좀 해야죠. 저도 카드를 안 찍어봐서. 바쁘다. 빨카 다음이 녹화인가요? 네. 아, 그럼 됐습니다. 익숙하시겠죠 하다 보면. 이속 룬도 이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속은 담보가 됐네요. 아 저도 특패도 특패 1패밖에 안 돼요. 네? 특패 연습 중이네인가봐요. 모르죠. 이러면 더 부담스러워. 빨간 노랑 파랑. 오케이 빨간 노랑 파랑. 네? 이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러면 더 부담스러운데 상대 특패도 전적이 특패 1패밖에 없는 특패를 잘 안 한. 노말에서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서 이거 좀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지. 여기가 좀 위험해 지금. 너무 대놓고 가는데. 약간 카서스. 쓰레쉬가 그냥 딱 보면은 카서스 느낌이 나서.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나는 이걸 같이 먹겠습니다. 노한글 한글이 안 된다네요 우왕님이. 다음 템이 바로 광희 신발부터 사야겠지.
저는 선 기동료의 장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슬래시를 제가 잘 몰라서 슬래시로 준비를 하고요. 상대방도 안 되는 거는 알템 눌렀다가 알아듣으시겠죠? 잘 이렇게 나눠 먹었네요. 스마트키 설정했나요? 아. 굉장히 좋은 정보. 어때? 어때? 파랑이 좋다. 응? 어, 나갔다, 큰일 났다. 아까 튕길 수 있다고 했는데. 아, 진짜 튕겼네. 오늘은 운이. 서로 와일드카드 다 맞아주기 노래하는 것 같아. 아, 큰일이다. 탑이 지금 튕겨가지고. 아. 서로 와일드카드 다 맞아주기 노래하는데. 좋아요! 와일드카드! 놓쳤고! 하지만! 아! 퍼블이야, 괜찮아. 서블, 퍼블. 기동료의 장화 바로 나오죠? 좋습니다. 굿! 성공적이었어요. 뭔데? 탑이 없다는 게 지금 굉장히, 탑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드밴테이지죠?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의 어떤 미래를 보는 것 같네요. 채팅창에서 어떻게 같이 죽냐고 막 난리 났어요. 같이, 아, 혼자 죽는 것보다 낫죠? 같이 죽는 게. 긍정적으로. 먹었으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네. 아. 와! 바로 죽고요. 네. 와드를. 그렇다고요? 75. 뭐, 이렇게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몇 2킬 11 됐었나요? 네네. 이제 시작이에요. 탑이 없는 게 자꾸 불안하네요. 아,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왕님이.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바텀 상황을 보죠. 23개, 19개. 바텀도 썩 좋진 않고. 나 오셨다, 오셨다. 본인 CS를 봐봐. 아니, 아니, 저도 원래 좀 그렇습니다. 23개가 뭐고. 남극장 할 때가 아니라 CS를 먹어야 돼요. 단돈 올려. 오, 좋아요, 좋아요. 와이 같은 준비. 무빙을 하라고 무빙을. 빨리 그쪽 피해줘. 눈을 떠. 어, 나 왜 W를 선마했지? 아, 이쁘다. 자! 골! 골! 카드가 없어요. 가! 지금! 지금! 골! 카드를 처치했습니다. 하고 있다. 오. 카드를 처치했습니다. 투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자기운이요. 나. 사람이 좋게. 아. 오. 만화 없어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 아, 와일드카드 좀 피해줘요. 네.
하지만 독보적이라고. 와일드카드는 근데 그냥 그거네요? 자동 스마트 키네요? 아니요, 아니요. 눌러야 돼요. 아, 그래? 네. 컨트롤 스킬 누르면은 자동으로. 탑 버스 대량. 그렇죠. 믿고 쓰는 우왕. 좋냐. 오늘은 운 있어. 뭐. 받아 하나 더. 좋네, 딱 좋네요. 운명이 있기 때문에. 고! 왜 안 왔지? 톤? 시도는 좋았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샤코! 아. 핑화가 필요하네요. 아쉽네요. 샤코 미드를 좀 자주 오네요. 괜찮습니다. 네, 1킬 3데스. 설마 아까 저처럼 2킬 11데스 하겠어요? 그럼요. CS는 60대 24야! CS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기면 되는데. 네, 이기면 되죠, 뭐. 그래. CS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괜찮네. 아, 물론 기본이 되는 건 CS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걸. 운명! 네, 처벌 처치했습니다. 오, 네. 당했습니다. 카드. 밖에서 뭐 웃고 난리인데 그 밖에서 우리 롤마켓 보고 있나? 오, 샤코. 골! 카! 빠샤! 와일드 카! 타! 빠샤! 어우, 데미지가. 지금 아이템이 딜 위주가 아니라서. 지금 아이템 무슨 뭐 위주죠? 탱 위주인가요? 아니요, 이속. 지금 위주고요? 예. 광해검을 그 다음에 갈 건데. 네. 한 번 더 올 것 같네, 저한테. 돌아서. 뒤로 빠지겠습니다. 마드, 오! 맵 리딩력 보소. 아니, 계속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난 독보적이라고. 미드 밀리겠네요. 샤코 핑 찍어줘. 핑 찍어. 처치했습니다. 제가 마나 없어서 못 가요. 답을. 아니 그 핑을 찍어주라고. 혹시 미님이 못 봤을 수도 있어. 좋은데. 지금은 안 가요. 하고 있다고. 하나 없어서. 아, 특혜가 만화 소급이 되니까 잘하면은 진짜 라인에서 좋네요. 잘한다는 전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야자 한 장 골라봐. 오, 드디어 CS 몰아먹는 몰아먹기. 더블 스킬 찍고. 운! 아니야. 샤코가 바텀 쪽에 보여가지고 샤코가 오면 가려고. 운! 아니야. 무슨 운이야 자꾸. 닦지 마세요. 아니 미리 좀 미리 좀 당기고 있으니까 나이.
녹턴이 겁나 매정하게 저기는 그냥 냅두면 잡는 거고. 처치했습니다. 라인 당겨져 있어요. 볼. 라인 당겨져 있어. 지금이야. 운. 운. 운! 운! 아니, 운! 아니 상대 특패도 있어요 운명이. 제가 가면 바로 올 거예요. 어때? 집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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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스턴! 잡고 왔어! 아! 어! 와일드 카드 오 피해서 와일드 카드 피하면 아 이래서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아 먼저 갔네. 투표 운명이 있어가지고 상대도 운명이라서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먼저 갔어. 네 그렇군요. 냉정하게 해야겠네. 네. 아군을 당했습니다. 캐디장에서는 만화 없는데 간 게 신기하다. 제가 가면 그렇잖아요. 상대 투패도 만화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네, 스턴, 어차피 스턴하고 빠지려고 간 거라서. 탑이, 그래도 탑이 되게 튕긴 거 튀고는 되게 잘해주고 계시네요. 워머그를 가고 계셔서. 비코스는 우악이니까. 바텀이 파괴된 게 좀 큰, 미드도 곧 파괴되는데. 이러면은 상대 포킹 조합이라. 네,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다. 사랑이 진짜. 오! 오! 저 투패! 탐난다! 저 투패 탐난다! 잡고 있을 것 같아, 잡고. 탐난다! 골카! 아, 갔다. 잡고 있을 것 같아. 불 먹으라 그래요? 설마 2킬 11대스 하지 않겠죠? 할 수도 있죠. 에이. 아, 무슨이라고. 불은 사실은 녹턴을 주는 게 아까 저도 자 운명 10초 운명 10초 운명 10초 7 8 6 5 4 3 잡고 1 잡고 있어요. 1 운명! 자꾸 고! 뭘 운명해 자꾸. 장단이? 적당히 할까? 동생 닮아가고 있어. 오늘은 운이 좋아. 자 봇. 아니야 상대 투패도 운명 있어요. 저랑 똑같이 지금 쿨 돌아서. 그럼 운명 아예 안 쓸 거야? 써야죠 쓰긴. 근데 내가 안 쓰면 상대도 안 쓰면 어차피 상대가 나보다 잘한다는 전제하에 변수가 상대가 있는 자, 게 미드 온대 스턴 와일드 카드 좋아 녹턴 버스 좋아 레드 지금 레드도 좋아 그렇지 굿 우와 굿 우리 카드 어쨌든 뭐 그냥 뽑았는데 레드가 잘 나왔어요. 오. 녹턴이 누구죠? 데카몬이? 운명! 아! 우와, 믿고 쓰는 우와! 전 죽어도 작은데. 우와! 역시 믿고 쓰는 우와! 이거 집에 가면 되죠. 우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난 죽어도 상대를 잡으면 되는데 나까지 안 죽었으니 뭐. 이득이죠.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티페 동해번쩍 서해번쩍 좋습니다. 미드 밀리겠네요. 라인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러면은 얘네가 포킹 조합이라 라인이 먼저 밀리면 대치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길게 돼 보면 안네. 볼리베어 세일하면 진짜 무슨 우왕이라도 불러야 되나. 세주환이 장인 없어요? 세주환이 장인? 세주환이요? 저 고레벨은 없고 저레벨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레이팅 있어요. 그 장인이 아니잖아. 아, 어차피 죽는 건데. 우와, 그래도 오래 버텼다, 오래 버텼어! 오래 버텼어! 우와! 다스 캐리! 우와! 와, 백업이 좋았네, 이건 백업. 우와, 좋았어. 오래 버텼어, 이거 대박, 이거 당분 만들었죠. 아, 이거 백업이 좋았어요, 백업. 네, 백업도 좋았는데, 순삭 안 당하고 오래 버텼어요. 백업이 좋았어요. 네, 스킬 다 빼고, 백업도 좋았고. 잘한다. 좋아, 좋아. 승차감 좋아. 880원. 만든 건 아니지만 그거 잘 버텨서 스킬을 다 뽑았잖아요. 네. 근데 그림이 그렇게 됐네요. 네. 만약에 여기서 우리 팀이 백업 없었으면 그냥 저는 전멸 쓰고 죽은 놈이 되는 건데. 하고 있어요. 팀원들이 잘 해줬네요. 만든 거라 좀 해줘. 만든 건 오만 원짜리 난리야. 겸손해야 됩니다. 만든 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하든 그림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림이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만든 건. 근데 오래 버틴 거는 분명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다 녹일 수가 있었죠. 합류하는 것도 당연히 좋았는데. 자, 운명! 샤코! 운명! 아니, 샤코! 뭐, 지금 다 집에 가잖아요. 안 돼. 자꾸 볼게. 운명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 운명 없어! 제 운명 없어! 제 운명 없어! 딜 넣고! 좋아! 빨간 카드로 TP 한번 때려! 뭐야? 아, 갑자기! 야, 갑자기 이거 되게 뜬금포인데 이건? 좀 뜬금포했다. 간다 그랬대요. 아, 그래? 미안해. 운명 쓰고 따라갔으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파란이 있었고. 운명 있어, 운명 있어! 운명 있어! 저 트패 그냥 운명으로 찢어! 트패! 운명으로! 트패! 운명! 아니요. 있어! 아니, 근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쟤는 없어! 저기다! 저기다! 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쪽 애들 있어요. 막 우리 한번 켜봐, 그냥. 있는 점이에요. 아니, 그걸 왜 지금, 제가 바텀, 아, 바텀 그래브에 가는구나. 난, 우왕한테 가는 것 같은데? 운명! 운명! 탑! 템배! 템배 잡아! 템배 잡아! 탑! 탑! 팩! 운! 명! 화! 샤! 빠! 빠샤! 그렇지! 이거거든요. 좋아요. 반갑군, 파트너. 이게 옆에서 얘기해주면 미니맵을 보면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돼요. 여러분, 조만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긴장된다 정말. 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이제 시스템 살아가고. 좋아요. 지배인 좋아요. 다음 아이템은 주문력. 방출, 방출. 아, 와드 못 사네. 실수했네. 와드가 더 중요한데. 오늘은 운이 좋다. 그거한테 주고. 자, 공 20초 남았어요. 공 20초 남았어요. 저 제이스도 이제 얼마 목숨 저거 얼마 남지 않은 목숨입니다. 미코스는 우왕 진짜 볼배 잘한다. 근처에 분명히 샤코 있거든요. 자, 퍼, 자, 미치베 가드가 병타. 그렇지. 데카모니 버스 기사 좋네요. 어? 가짜인 거야? 그쪽으로 해.
어차피 아래쪽 우리 팀이니까 빠질 때 우리 투가 위쪽밖에 없었어요. 위쪽만 막으면 되는 거였어요. 아래쪽 우리 팀이잖아. 좋은 설명이네요. 진짜예요. 그게 맞아요. 야, 킬을 먹어야지. 아, 뭐 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하죠. 아주 기사들 좋으니까. 그럼요. 와인자! 어? 볼백가 이렇게 먹었네? 볼백 있어. 와, 진짜 우왕 쩐다. 어? 가방 하나 뒀다. 와! 이거 가방 뒀어. 아, 전면에서도 많았어. 안 쓰면 안 맞는 건데. 아, 쟤 바본가 나? 전면에서도 맞았어. 셀프, 아, 셀프. 셀프 맞아주기. 아, 이거 좀 내가 생각해 심했다. 아, 나 바본가. 셀프 스탄. 상대는 라바돈이 죽은 무자가네요. 나는 뭐 할까? 기적의 전면. 라바돈이 죽은 무자가 굳이 필요 없는데. 우리 팀이.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 아니요, 아니요. 무조건 라바돈 가요. 무조건 라바돈 가. 영겁의 지팡이. 아니, 영겁의 지팡이 왜 가? 와드를 세 개 정도 사주고. 탑을 밀어야겠네요. 탑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샤코가 바텀을 밀고 있어서 제가 나 탑감. 자,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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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끝난 싸움이야, 저거. 제가 굳이 운명 안 써도 돼요. 만 독보적이라.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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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미드, 미드, 미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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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운명 이니시 고고. 샤코 봇, 샤코 봇. 아니 이렇게 압박만 된다니까요. 한 명이 이게 올로 올 거예요. 분명히 와요 얘네. 저를 막으러. 아. 지금 이니시를 할 때가 아니죠. 기사 좋다고 너무 안전하게 하는데. 안전하게 해야 돼. 특별히 형이 이상하게 한 거지. 재미없는데 이거? 게임이? 왜 재미없어요? 재밌구만. 난 이기는데. 운명! 운! 아, 운명 안 써도 돼요 지금은. 어, 지금이야! 아니죠. 다이브! 운명 쓰면 다이브죠 이거는. 탑을 밀어놨는데 왜 운명을 써요? 재미없네요. 방송 끄죠? 왜? 재미없어. 나 되게 못할 줄 알았어? 아, 버스 기사 타고 너무 재미가 없네, 이거. 형은 태워줘도 못 해놓고, 뭐. 자기가 태워줘도 못 해놓는 것도. 나는 잘 승차감, 안전벨트까지 딱 메고 하는 거고, 형은 안전벨트 그냥 혼자 뿌리치고 뛰쳐나간 거고. 이럴 때는 바텀을 제가 밀고. 저 운명이 있거든요. 나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냥 방송 자체가. 알겠습니다. 21킬 대 11킬이니까 과감한 운명 달고 한번 보여줘요. 아 왜 자꾸. 아 이게 게임이잖아요. 아 몰라요. 아직 게임 한방이에요 형. 아 우왕이 캐리해줘. 걱정하지 말라고. 우왕 캐리야 무슨. 데카몬이 우왕 끼고 어떻게 해 지냐고. 자! 자! 뭘 자 자꾸. 안 잘 거야. 자꾸 잘해. 어린 가자 미드. 미드 고고. 5대4로 하는 느낌이야. 5대4로 이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샤코 보세 있어. 샤코 보세 있어. 네. 샤코 보세 있어. 샤코 보세 있어. 녹도 났어. 녹도 났어. 자 지금입니다. 지금이야. 타이밍 이즈 나우. 녹도 어디가? 아, 나 저거. 볼리베어가 없어요, 지금. 볼리베어가 없어서 싸워 못 싸워요.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샤코 왔어. 뭔데?
오. 자, 자 옆구리 치고 오차. 자 운명 3 3레벨. 자, 자 어디로? 몸리 씨. 이런 걸 원하신 겁니까? 아니! 아니! 이런 걸 원했냐고요? 운명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그걸 왜 들어가요, 운명으로? 운명이 살아있잖아! 아, 운명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형 이상하게 쓰는 거 자꾸 왜 트롤을 하라 그래요? 아, 트롤이 아니라 운명 잡아. 운명을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내가. 아니, 딱 들을 수가 긴장감을 주게 만드는 거지! 아니, 여기서 여기 가는데 무슨 운명을 써? 형 이상한 거지, 그거는. 이상해, 이거! 민병대, 민병대. 운명대 신발이 되죠, 돈이. 아, 돈이 되네요. 제 바텀 님네 바텀을 녹토님이네. 와드를 잘 와드 물량은 됐고 이제 아 이거 약간 트롤로 트롤하고 그래 나보고 아니 운명의 그 아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안 돼요. 너 나한테 나도 익숙한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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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이브가 아니 고! 형한테 시키는 건 다이브가 아니었는데 형은 지금 다이브를 하잖아요. 그럼 되게 잘 빠져야 되는데 난 그렇게 자신 없어요. 난 자신 없는데? 아니 이니셜고 너는 딜 넣고 죽어도 되잖아. 아니요 지금 들어가 왜 죽어요? 죽지 말아요 저 이거. 아까 형하고 지금 다, 분위기가 다른데 유리한데 내가 왜 죽어? 불리하면 죽어 되냐? 그러니까. 아 딱 보니까 아니 견적이 나오잖아 형은. 이상하네. 형 견적이 나오니까. 형하고 나와. 말이 안 되잖아 너. 그거 잡아. 아니요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내가 가요. 뒤에 럭스도 있네 보니까. 바텀 가야죠 바텀. 운명이 있기 때문에 바텀 밀면 됩니다. 노잼. 상관없어요. 안정적으로 모를 때는 안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나도 아까 안정적으로 하고 싶었다고. 형은 에이. 오네. 이제 싸우라 그러고 저는 바텀 밀면 됩니다. 이제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운영이죠. 좋습니다. 샤커 탑에 있고요. 이러면 바텀을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좀 어이 뭐야? 허! 쫄지 마 1대1이야. 쫄아야 돼 이건. 쫄아야죠. 딜 차이가 있는데 쟤는 나반을 죽은 거 나왔을 걸요? 하고 있다. 나왔죠? 딜 차이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져요. 나도 아까 딜 안 나오는데 계속 운명 타라 그랬잖아. 아 지금은 운명 탈 게 아니잖아. 자꾸 운명 타래. 싸우라고. 싸우라고. 사나이 답게. 아 이거 어떻게 싸워요. 딜이 1대1인데 주변에 우리 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상해 성격. 아 자꾸 와, 내가 죽는 걸 보고 싶구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맞잖아요. 죽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싸우라고요. 아니 싸움. 잠깐만 크로우야 무슨 게임을 이렇게 재미없게 해. 얘네들도 다 같은 편들도 이거 뭐야 이게 재미없게 해,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상대가 지금 그러니까 지키기 되게 좋은 조합이라고 라인 클리어가 잘 돼서 서로 그러니까 얘네도 샤코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야. 까딱하면 져요 이거. 샤코 없는데 다데오 싸우면 샤코한테 백도 다당하고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들어오게 잘하고 있는 거죠 상대도. 보면은 계속 라인을 밀잖아요 애들도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노잼이라서. 알겠어요. 싸워야지. 쟤네 좀 방어를 하는데 자 지금이야. 지금 나왔어. 녹턴 오면 아 녹턴 블루 나 녹턴 저 데카몬지 진짜 에이, 이렇게 뭐하니? 잘하는데 왜? 좋은 거죠. 싸우자 좀. 버프 컨트롤 항상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회 아니 지금 여기서. 자! 빠져! 그렇지! 이렇게 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빠! 오케이. 아니, 내가 빠져서 이 집에 빠진 거예요. 아, 이기면 되지 뭐.
아, 내가 가서 이 집에 빠진 거라고. 아, 이거 웃겨? 아니. 아, 이게 뭐가 웃겨? 버스, 잘했구만. 버스, 승차감 너무 좋아. 버스. 아니, 이게 버스. 내가 스톤 넣고 닭 까먹고 거기 닭 버스를. 잘했어, 잘했어. 아니, 무슨. 아니, 이게 무슨 닭 버스를. 아, 잘했어. 잘했다고. 잘했다고, 새끼야. 너무 잘했어요. 만족합니다. 아주 처음 한 것처럼 아주. 이렇게 한 방에 딱. 맞아, 잘한 게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딱 잡고 운명으로 해서 이즈리를 빠지게 만든 거. 그렇죠, 이즈리를 만들어. 그렇죠. 이즈리를 빠지게 만든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맞아. 자, 아, 이게 노란 카드 들고만 있어야 못 나오죠. 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볼리비아가 사고 싶겠죠, 여러분들은. 볼리비아가 안 죽어. 이겼죠. 됐네. 잘했네. 됐네, 됐네. 만족합니다. 아, 다행이다. 나 되게 쌀 줄 알았는데. 잘했네요. 좋습니다. 투패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미는 없어요. 예. 네. 이기면 됐죠. 잘했네. 아우, 맞아. 나 쌀 줄 알고 큰일 뻔 했네. 긴장을 했거든요, 제가 좀. 우왕 데카보니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긴장을 해서. 노잼이래잖아. 항상 재밌을 순 없어요. 노잼이래잖아. 좀 싸더라도 좀 재밌게 해줘야지 방송을. 싸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네가 싼 싸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가 싼 건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때 잘하는데, 잘할 수 있는데 억지로 쌀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랑은 다 차이가 있죠. 싼 건 제가 일부러 싼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제 실력이고. 알겠어. 형 일부러 샀다는 거예요, 그럼 특패는? 아니, 최선을 다했죠. 그거 봐요. 잘할 수 있을 때는 잘하는데, 쌀 때는 어쩔 수 없이 싸는 거죠. 재미없... 억지로 트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없었어요. 아, 재미없는 건 어쩔 수 없고. 아, 재미를 위해서 억지로 싸야 돼요? 아, 그런 건 아니지. 그 옆에 좀 재밌게 해주시던가. 자꾸 뭐 운명을 쓰고 들어가라고. 그 억지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재밌었겠습니까? 아직이야, 지금. 이런 새끼 다 있어! 죄송합니다.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새끼 다 있어,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신분을 망각했네요. 또 엎어버릴까,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듣다 보니까 좀 빡이 좀 올라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스물스물. 죄송합니다. 방송은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잡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롤마켓을. 시청자들 즐겁게 해드리라고. 너무 게임을 재미없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던지라는 얘기 아니라, 말도 하고, 게임을 말을 하라니. 형이 그러니까 특별히 저한테 시키는 게 잘못이에요. 형이 그렇게 해놓고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마인드였잖아요. 그쵸?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 아까 솔직히 옆에서 말하는 말 우왕 버스를 너무 탔다. 아, 저도 근데 못하진 않았잖아요. 못하진 않았어요. 그럼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방송이 재미없어서 힘들어집니다. 블리츠 크랭크로 재밌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블리츠는 당구냐 하나요? 형이 하셔도 되고요. 형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말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구냐면 또 노잼 돼서. 그럼요.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저는 이제 블리츠 크랭크. 잘하시잖아요. 필트 오버. 있습니다. 스킨. 그럼 뭐 완벽하죠. 그렇습니다. 모데가 나왔다고요! 모데카이저가 떴다고요! 모데카이저가 떴으면 모데카이저를 보여드려야죠! 미드 모데? 미드 모데! 오인팟으로. 아, 오인팟 안 해. 노잼. 랭겜? 노잼. 미드. 오인팟 노잼. 랭겜? 랭겜 꼭? 나한테 물어봐. 자기 아이디인데. 랭겜 꼭? 근데 모델 만약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미드를 안 주면 블리치 하는 걸로. 좋습니다. 같이 할 순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까지가 많아야 랭겜은 좀 할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데카이죠. 바로 이어집니다. 나이스 게임 TV. 알뜰장만 프로젝트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할인이 떴습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는요? 안 사는 걸로.
아, 사셔야 돼요. 292원이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싸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싸야 돼요. 스페는 잘하는 사람만 합시다. 네. 네. 자! 안 맞았어요. 저 안 맞았어요. 저희 그런 회사 아닙니다. 예. 자! 3부가 노잼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즐겁게 만들어드리죠. 새로운 할인 챔프가 지금 딱 뜨는 시간이거든요. 화면 넘겨주세요. 5시가 지나면 새로운 할인 챔프가 나옵니다. 모데카이저 탈론 트린다미어가 새로운 할인 챔프죠. 트린다미어가 요즘에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트린다미어가 한번 이렇게 우위를 점하면 네. 학살 하는 챔프거든요. 탈론도 요즘에 또 그렇죠. 네. 탈론이 요즘에 워낙 강세입니다. 그 올 AD 조합들이 또 연구가 그렇죠. 되고 있기 때문에 모데카이저를 보여드려요. 제가 모스 2 모데카이저. 모데카이저예요. 승률은 50%를 넘기고 있고요. 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능력치가 다 좋아요. 그렇죠. 다 좋고. 내 집도 좋고. 네. 모데카이저. 저는 이 지옥의 모데카이저. 오, 스킨까지. 있습니다. 스킨도 있습니다. 스킬 볼까요? 스킬 보겠습니다. 스킬 하나하나가 진짜. 자. 스킬로 입히는 피해량에 비례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킬을 쓰면 밑에 실드가 만화 노코스트 그렇죠. 근데 실드가 생겨요. 실드가 어느 정도 맷집이 되죠. 네. 자, 그럼 스페이드의 철퇴. 철퇴는 철퇴를 휘두르고 튕겨서 와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튕겨서 세 명까지 더 탕탕탕 튕겨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에. 공격 대상이 하나뿐인 경우에 추가 피해가 들어갑니다. 예. 이게 있고요. 스킬이 되게 쉬워요. 이게 아 이거는 이제 보호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뮬레이션처럼 이런 그 금속 조각 구름이 생성이 되면서 스플래시 데미지 주고 예. 아군에게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올려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뮬레이션 데미지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렇습니다. 초마다 파멸이 없습니다. 파멸이 없어. 정면의 원뿔 지역에는 이렇게 해서 퓨욱 나가요. 이게 사실은 라인을 푸시하는데 굉장히 네. 공격 대상마다 추가 보호막을 얻는다. 그래서 보통은 미니언이 많이 있을 때 딜 싸움을 하면 일반 챔프들은 불리하죠. 미니언한테 맞으니까. 모델은 미니언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미니언하고 적 챔피언하고 같이 때리면 실드가 한 번에 쫙 올라와요. 그렇죠. 그 대상만큼의 실드가 차이기 때문에 미니언이 많이 있을 때 싸우면은 모델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적 미니언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싸우는 게. 자, 그리고 무덤의 자식들. 궁극기예요. 저주로 갑니다. 이게 찍어요. 그러면 체력이 점점점 깎입니다. 점화 걸린 것처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딱 죽으면 유령이 생겨요. 유령이 생깁니다. 우리 편은 아군으로. 그렇죠.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 원딜 하나를 딱 잡아서 유령을 하면 캐리가 돼요. 일발 역전이 가능한 챔피언이 모데카이. 조정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까요? 두려움은 혼돈만 안겨주지, 고통이야말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모데카이죠. 지가 말한 거네. 네, 개소리네요. 보통 다른 애들이 말한 거에 이렇게 네, 있는데. 왕단가? 네,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소녀는 있는인껏 달아나서 모데카이저가 온다고 죽음조차도 강철같은 그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만큼 모데카이저는 무섭다는 존재, 공포의 존재라는 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네, 죽음의 기사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도움을 됐고요. 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유령 챔피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R버튼 한 번 더 눌러도 돼요. 약간 티버 조정하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네. 애니의 티버 느낌. 자, 랭킹 가죠? 랭킹 갑니다. 네. 5픽만 아니길. 미드 무조건 달라고. 1픽이 길. 1픽이 제일 뭐 무난한 2픽 정도도 미드를 갈 수 있어요. 모델은 딱히 카운터 챔피언이 없어요. 그렇죠. 갱이 카운터입니다. 갱에 약해요. 모데카이저. 생존기가 없고 그리고 라인을 푸시할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갱에 굉장히 취약하고 저는 라이즈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델가 뭐 딱히 약한 상대는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렇죠. 확실히 스턴류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 라이즈가 조금 어려워요. 라이즈는. 라이즈가 좀 어렵습니다. 저 지금 1056점이에요.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죠. 네. 모스트 2입니다. 훌스님. 모데가 라이즈를 잘 잡아요? 저는 라이즈가 좀 어렵다. 개인 차가 있어요. 3피. 미드 좀 달라고 하세요. 미드 좀 부탁드리. 보티오 일단 좋아요. 그 1, 2, 3픽에서 2픽 원딜 미드 좀.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럼 1픽만 정글 간다고 하면 돼요.